안녕하세요. 기리색 규리씨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인트로가 없이 들어가겠습니다. 대신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또 옆집 할머니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게 제 목표니까요. 아! 만약 다 들었는데도 헷갈린다. 아 모르겠다 하시면 오케이! 제가 이해할 테니 좋아요를 사정 없이 눌러주십시오. 이해가 다 가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하하, Let's get it! 얼마 전 현대기아자동차와 SK이노베이션의 협업과 내년부터 제네시스 전기차 라인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사용될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1차 물량은 SK이노베이션이, 2차 물량은 LG화학과 중국의 CATL이 공급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물량을 SK이노베이션에게서 공급받는다고 선언했는데요. 여기 바로 오늘의 주제인 두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죠. 앞서 제가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얘기하고 오늘 또 배터리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이번에 그린 뉴딜의 가장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는 전기차, 또 그만큼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다 보니 더욱 관심이 갑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치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공급보다 수요가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치이죠. 이렇듯 눈에 보이는 먹거리와 차세대 기술, 그리고 이를 선점하고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은 예견된 미래였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와우. 2011년 12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분리막 세라믹 코팅 기술 관련, 이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특허 침해를 제소했고 지속적인 소송과 항소가 이루어집니다. 상처뿐인 싸움은 결국 2014년 대상 특허로 국내외 쟁송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합의서를 채택하며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사건이 다시 대두된 것은 바로 작년부터입니다. 작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송을 겁니다. 자그마치 10억 달러의 배상금이 걸린 소송이었죠.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원가, 구매, 가격, 영업비밀 등을 사용하고 폭스바겐과 포드의 수주를 따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대해 명예훼손과 함께 미국 특허 침해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물론 LG화학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똑같이 맞소송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두 고래의 싸움은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침해의 두 가지 물줄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의 내용입니다. 기술 전쟁. LG화학이 침해를 주장하는 미국 특허 5건 중에는 2014년 분쟁 끝에 합의한 기술의 미국 특허가 포함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부분을 언급하며 소취하 및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에? 10억 달러 아니고 10억이요? 이 금액을 보면 일단 SK이노베이션이 때리는 입장은 아닌 것 같군요. 어쨌든 LG화학 측에서는 미국 특허는 국내 등록 범위와 다른 내용의 별개 특허이고 이전 합의에서 해외 특허까지는 포함된다는 내용이 없었다 라며 진흙탕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럼 그들의 주장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서 근무했던 핵심 인력들을 빼돌려 만든 기술 빼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간 관련 분야에서 100여 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해 갔다 합니다.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기술 빼각이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 측은 2018년 기준 LG화학 퇴사자가 505명인데 이들의 타사 이직은 당연한 부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는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 구조에 관한 것인데요. 2015년에 등록된 994 특허 전에 LG화학 측에서 이미 사용한 기술이며 이 특허의 발명자가 전직 LG화학의 연구원이었다는 점이 주장 내용입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은 해당 발명자가 이미 2008년에 전직했기 때문에 2013년 기술을 뺏겼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또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이 994 특허가 등록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배터리 기술 A7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나왔다며 ITC에 제재 요청까지 제출했죠.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 측에 특허 침해와 관련해서는 소송 시점에는 인지도 못하고 있다가 한참 진행 후에야 침해 기술을 제출하고 있다며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어떠한 자료도 삭제되지 않았고 ITC에서 소명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대화 의지가 있으며 원만한 분쟁을 해결하고 건전한 경쟁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LG화학은 또 모니터링을 하느라 늦게 봤다라고 주장하며 정당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당을 이야기한다고 비난합니다. 최근 양사가 주고받는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합의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작년 9월만 해도 정부의 중재로
CEO 회동을 가졌는데요. 결렬되었죠. 그런데 재밌게도 2020년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의 소취하 소송에 대해 LG화학에 손을 들어줍니다. 또 2020년 2월에는 조기 패소 예비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 물론 아직 판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는 10월 5일, 한 달 남았네요. ICT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ICT 역사상 예비 결정이 최종 결정에서 바뀐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아직은 모를 일이죠. 미 연방법상 고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2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억 달러였으니 20억 달러가 되겠고, 그럼 대충 계산해도 2조 4천억이 되는군요. 아, 참고로 SK이노베이션의 현재 시총은 13조 5천억이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입니다. 재작년은 2조 1천억. 그리고 LG화학의 작년 영업이익은 9천억, 재작년은 2조 2천억이네요. 와우, 엄청납니다. 2019년 양사가 4월부터 지속적으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장기간 소송전을 벌이는 동안 소요된 비용만 3천에서 4천억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놀라셨나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양사가 합의하지 않고 항소까지 간다면요? 3에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지루한 싸움이 시작되겠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초조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끝난다고 단순히 앞서 말했던 배상금과 그동안의 소송 비용만 부담하고 끝나느냐? 예, 당연히 아니겠죠.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조지아주에 짓는 배터리 공장의 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 생산한 배터리는 원래는 폭스바겐과 포드에 공급할 예정이었죠. 통상적으로 연결된 소송 결과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ICT의 판결에 따라 수익 금지가 내려질 경우 SK이노베이션이 가지는 피해는 상당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가져오자면 2013년에 삼성과 애플의 특허 쟁송에서 ICT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수입 금지 판결을 내렸을 때 자국 기업 보호 차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미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은 일자리가 2,000개 이상을 창출합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 위기까지 겹쳐있으며 2019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행정부가 현지 배터리 공장 수를 늘리고 싶어 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관대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또한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에서 현지 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문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ICT의 결정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자, 결국 이 싸움은 누가 이득을 챙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살아남느냐라는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까지 흘러가는 판결 상황은 SK이노베이션에 조금 불리한 듯 보이나 미래 상황은 어떻게 올라갈지, 과연 SK는 LG화학의 화해를 제스처를 더 크게 보일지, 과연 두 회사가 다시 합의문을 작성할지, 이 지루하고 긴 싸움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사업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과연 한 번의 소송으로 판결이 난다고 끝이 날까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특허 전쟁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국가의 입장에서도 큰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진실 다음에 나올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리씨였습니다.